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나눔 실천가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건네온 이들을 격려하는 2023 전국 사회복지 나눔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가슴 따뜻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2023년 전국 사회복지 나눔 유공자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지난 2014년 이웃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사회복지 나눔 대회라는 명칭으로 열렸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사회복지 나눔 유공자 시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희 회장, 복지TV 박마루 화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원봉사와 기부은행, 푸드뱅크 등 나눔 활동을 통해 모범이 된 184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표창과 사회복지협의회장상, 복지TV 사장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나눔 실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깥 사회는 차고 험난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따뜻하고 건강하고 활발한 복지사회가 되기를 저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지부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나눔 활동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참여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자원봉사, 푸드뱅크,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 멘토링, 사랑 나눔 실천 사업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나눔이 존중받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국민들께서 나눔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